오늘 밥이 조금 질게 된 것 같아. 예, 약간 떡밥이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쉬웠는데 양념이나 뭐 맛이나 너무 좋았다. 확실히 인기가 많은 데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여기는 동문시장 근처의 잘도식당입니다. 여기가 네이버 평점이 무려 4.79거든?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막 이런 거 파는 집입니다. 예,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애진작부터 여기는 유명한 집이야. 근데 오늘 좀 일찍 왔어요. 지금 11시 반인데 아직은 웨이팅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이제 슬슬 웨이팅이 생기겠죠? 손님들이 들어가니까 지금 저는 이제 촬영감독님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계세요.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웨이팅하라고 여기 의자도 쫙 있는 거야. 10평 남짓되는 공간. 인생을 담았대. 이야, 정말 멋있다. 아, 엄청 좁아. 테이블이 하나, 둘, 셋인데 다섯 개밖에 없어. 아, 오늘은 갈치조림만 가능하다고? 아, 나왔습니다. 예, 예전부터 먹고 싶던 잘도식당 갈치조림. 국물이 엄청 진해. 기가 막혀. 야, 밥에 비먹기 딱이네. 갈치조림이 나 살벌이 많다. 힘이 있어가지고. 야, 갈치조림 뭐 거의 막 어디 가면 막 7, 8만 원 안 하냐? 아, 그래가지고 밥에다가 넣어서. 야, 이거 뭐 1인분에 15,000원이면 뭐. 엄청 괜찮은 거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다니까. 좋았어. 고추가 들어가 있어갖고 매콤해.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아, 무가 깔려 있었어. 왔다. 지금 무가 이렇게 싹 나가야지. 야, 무 맛있다, 무. 갈치도 진짜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 와, 두툼해야 돼. 이게 숟가락으로 날개를 이렇게 가시를 없애고 먹으면 편하더만.
아, 갈치 어릴 때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요즘엔 갈치가 비싸가지고 옛날처럼 많이 먹지를 못해. 이게 또 가시 바르는 게 일이잖아. 옛날에 갈치구이 진짜 많이 먹었는데. 깔끔하네, 안 비리고. 야, 왕건이, 왕건이, 왕건이. 어, 무가 또 있네? 어. 무 맛있다, 무. 어씨, 밥도둑이야. 너무 빨리 먹었는데? 야, 이거를 뭐 5분 걸렸냐, 5분? 아, 배불러. 응, 배불러, 배불러. 갈치나 먹어야지 뭐. 아이고. 윤진이도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살만 발라주면 먹을 것 같은데? 양념 좀 묻혀서? 되게 고소하다, 살이. 야, 살이 엄청 담백해. 어,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배 터질 것 같아. 그래도 한 조각 좀 남은 거 먹어야 될 거야. 어우씨, 배가 왜 이렇게 찼지? 오 마이 갓. 밥이 좀 질어가지고 배가 금방 찼나? 아내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아, 말을 크게 할 수가 없었어. 예. 또 옆 테이블에 또 손님도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아, 배불러. 오늘 밥이 조금 질게 된 것 같아. 예, 약간 떡밥이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쉬웠는데, 양념이나 뭐 맛이나 너무 좋았다. 확실히 인기가 많은 데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갈치조림 뭐 저 정도에 뭐 두 명이 3만 원이면 뭐 제주도에서 뭐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도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공용 주차장 같은 게 있어. 어, 잘도 식당. 아, 잘도 먹고 갑니다. 예.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뿅. 저쪽으로 가면은 바로 동문시장이에요. 어, 걸어가면 바로 동문시장이에요.